청년 취업난이 심각해지자 요즘 지역 대학들이 해외 취업으로 취업난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 류재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괌에 있는 글로벌 체인의 대형 호텔, 프런트를 비롯해 호텔 곳곳에서 한국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 지역 대학과 결연을 맺은 뒤 지난해부터 학생들이 인턴으로 근무 중이며 정직원까지 배출됐습니다. 학교에서 트레이닝을 받았을 때 언어적인 면과 그리고 컴퓨터 업무 시스템을 충분히 트레이닝을 받고 왔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큰 무리 없이 근무를 할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뛰어난 자질과 성실함에 만족한 호텔 책임자는 백석대학교를 방문해 더 많은 학생들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한 무역회사, 이곳엔 선문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2년째 근무 중입니다. 뛰어난 영어 실력에 무역 실무도 척척 해내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 성공 비결은 어학 실력과 취업기관이 원하는 걸 교육시켜주는 맞춤형 교육입니다. 실력을 최우선하는 업무 특성상 한번 신뢰를 받으면 후배들까지 줄줄이 이어서 취업이 이루어지고 대학 측도 현지에서 재교육 등 사후 관리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취업한 학생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항상 현장 중심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마 그 해외 취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해외 취업으로 활로를 뚫고 있는 대학생들과 적극 지원에 나선 지역 대학들, 청년 취업의 돌파구가 열리고 있습니다. TJB 유재일입니다.